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screenjunggo.com의 예전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6월 15강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대로 심어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특이한 뉴스인데요. 영상 순서는 원본, 강의, 자막, 통문장 암기로 되어 있고요. 한글 해설이 필요 없으신 분은 자막 부분부터, 그러니까 영상 뒷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screenjunggo.com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说到用木材来打造家具，这肯定不奇怪了。不过我要告诉你的是，把树木能够直接种成家具，你信我吗？其实不奇怪，在英国中部的乡间呢，就有这样一座专门种家具的种植园，我们去看一下。位于英国德比郡威克斯沃斯附近的这座家具种植园，占地大约1公顷，园中几百棵柳树、橡树、榛子树整齐排列，树枝沿着特制的蓝色塑胶模具生长，可以看得出它们将来会变成桌子、椅子、灯罩等的形状。园子的主人叫加文·芒罗，今年40岁，他是一位环保主义者，也是一位家居设计专业的毕业生。有一天，他突发灵感，想要种出最天然、最独一无二的家具。于是，经过10多年的精心栽培、反复试验，日复一日的修剪、嫁接、松土施肥、防病驱虫等繁杂程序，加文的理想终于照进了现实。所谓十年树木，到明年底，加文种的第一批椅子预计就能收获了。目前已经在法国和美国预售，其中椅子售价2500英镑。而加文10年的坚持，也最终得到了真金白银的回报。他不仅获得了投资，还收到了来自德国、西班牙等地的订单。장문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바로 가구로 재배하다. 무엇을 무엇으로 한글만 봐도 바자를 써야 되는 건지 알수 있겠지요? 무엇을 무엇으로 바 목적어 동사청 무엇 무엇이 되겠습니다. 바 수무 능고 즉시 종청 자주 여기서 바로 즉시를 쓰는 이유는 다른 과정 제작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간다라는 뜻이어서 그렇죠. 수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는데요. 하나는 수목, 그러니까 나무라는 명사가 되고, 하나는 나무를 심는다라는 동사 목적어가 됩니다. 바 수무 종청 자주 그러면 나무라는 명사가 되고요. 10년 수무, 100년 수人이라고 할때 수는 심는다, 기른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지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나무를 기르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사람을 길러낸다, 그런 말이어서 수 동사였습니다. 문맥 봐서 달리 해석해야 되는 단어였습니다. 수지 연저 特制的 蓝色 塑胶 모듈 성장 연저 무엇무엇을 따라서 여기서는 남색 플라스틱 모형 틀을 따라서 이런 뜻이었죠. 연저 什么什么 道路 무슨 길을 따라서 沿海 地区 할때 연저 海边의 준말이지요. 해변을 따라서 추상적인 말에도 쓰입니다. 연저 사회주의 大道 사회주의 큰 길을 따라서 첫 제품을 수확한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첫 제품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여서 양사를 P를 썼지요. 이 P라는 양사는 第一批人, 第一批椅子 이렇게 사람과 물건에 다쓸수 있는 말이고 다른 단어를 꾸민 말도 기억해 두면 좋겠지요. 피파 무더기로 무더기로 판다고 해서 도매가 되는 거지요. 링쇼 소소하게 하나씩 판다고 해서 소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문장은 디이피이즈 유지 지우능 쇼후얼러 10여 년간의 정성 어린 재배와 반복된 실험 등의 번잡한 과정을 거쳐서 한글은 통해라고 해도 이 부분에서 징구어를 써야 될두 가지의 단서가 있지요. 우선 시간이 나오면 주로 징구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구어라는 말의 목적어로 정시, 과정 이런 말이 나오면 과정의 포인트를 둔 문장이기 때문에 역시 징구어하고
조합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经过十多年的精心栽培、反复实验等繁杂程序。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说到用木材来打造家具，这肯定不奇怪了。用什么什么来磨磨， 목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不过我要告诉你的是， 하지만 내가 당신한테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把树木能够直接种成家具， 나무를 바로 다른 과정 거치지 않고 곧장 가구로 길러낸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건데요. 你信我吗? 이 이야기를 믿나요? 其实不奇怪.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도 아니랍니다. 在英国中部的乡间就有这样一座专门种家具的种植园。 영국 중부의 한 시골에 이런 전문적으로 가구를 재배하는 그런 재배 농장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시죠. 位于英国德比郡威克斯沃斯附近的这座家具种植园占地大约一公顷。 영국 더비셔 워크스워스 부근의 이 가구 재배 농장은 대략 1헥타르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园中几百棵柳树、橡树、榛子树整齐排列，树枝沿着特制的蓝色塑胶模具生长。 정원에는 수백 그루의 버드나무, 참나무, 개암나무 등이 가지런하게 줄 서서 자라고 있었는데요. 나뭇가지는 특별 제작한 파란색 플라스틱 모형 틀을 따라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可以看得出它们将来会变成桌子、椅子、灯罩等的形状。 모양만 봐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것들이 나중에 탁자로 자랄 것인지, 의자로 자랄 것인지, 등 커버 등으로 자랄 것인지, 어떤 것의 형상으로 변할 것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园子的主人叫加文·芒罗，今年40岁，他是一位环保主义者，也是一位家居设计专业的毕业生。 이 농장의 주인은 가빈 먼로라고 하는데요. 올해 나이가 40살이고 그는 환경보호주의자이면서 또한 家居는요, 우리가 흔히 리빙이라고 해석하는 단어인데요. 가구와 인테리어를 합친 그런 느낌의 말입니다. 가구를 포함한 실내 장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빙 설계를 전공으로 한 졸업생입니다. 有一天,他突发灵感,想要种出最天然,最独一无二的家具。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영감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천연적이면서도 다른 데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유일무이한 그런 가구를 재배해내고 싶어졌습니다. 于是经过十多年的精心栽培、反复实验、日复一日的修剪嫁接、松土施肥、防病驱虫等繁杂程序。 加文的理想终于照进了现实。 그래서 10여 년간의 정성스러운 재배, 반복된 실험, 하루하루 반복되는 가지치기와 접붙이기, 송토는 땅, 흙을 부드럽게 골고주는 그런 작업이어서 우리로 치면 가래질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가래질을 하고 비료를 뿌리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등의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빈의 이상은 드디어 현실 속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所谓十年树木到明年底加文种的第一批椅子预计就能收获了目前已经在法国和德国预售。 흔히 나무를 기르는 데는 1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 말이면 가빈이 심은 첫 번째 의자들이 아마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미 프랑스와
미국에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其中, 椅子 售价 2,500英镑, 그 중에서 의자의 판매 가격은 2,500 영국 파운드입니다. 而嘉文 10년의 坚持 也最终得到了真金白银的回报. 여기 소유격의 더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형태지요. 쓰면 틀리는 그런 위치입니다. 10년 동안의 갑인의 고집, 10년 동안 갑인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던 것, 그건 역시 결국에는 현금으로 진짜 물질적인 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他不仅获得了投资，还收到了来自德国、西班牙等地的订单。 투자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스페인 등지에서 온 주문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说到用木材来打造家具，这肯定不奇怪了。不过我要告诉你的是，把树木能够直接种成家具，你信我吗？其实不奇怪，在英国中部的乡间呢，就有这样一座专门种家具的种植园，我们去看一下。位于英国德比郡威克斯沃斯附近的这座家具种植园，占地大约1公顷，园中几百棵柳树、橡树、榛子树整齐排列，树枝沿着特制的蓝色塑胶模具生长。可以看得出，它们将来会变成桌子、椅子、灯罩等的形状。园子的主人叫嘉文·芒罗，今年40岁，他是一位环保主义者，也是一位家居设计专业的毕业生。有一天，他突发灵感，想要种出最天然、最独一无二的家具。于是，经过10多年的精心栽培、反复试验、日复一日的修剪嫁接、松土施肥、防病驱虫等繁杂程序。嘉文的理想终于照进了现实。所谓10年树木，到明年底，嘉文种的第一批椅子预计就能收获了。目前已经在法国和美国预售，其中椅子售价2,500英镑，而嘉文10年的坚持也最终得到了真金白银的回报。他不仅获得了投资，还收到了来自德国、西班牙等地的订单。园中几百棵柳树、橡树、榛子树整齐排列，树枝沿着特制的蓝色塑胶模具生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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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可以看得出，它们将来会变成桌子、椅子、灯罩等的形状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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一天，他突发灵感，想要种出最天然、最独一无二的家具。于是，经过10多年的精心栽培、反复试验，有一天他突发灵感，想要种出最天然、最独一无二的家具。于是，经过10多年的精心栽培、反复试验，有一天他突发灵感，想要种出最天然、最独一无二的家具。于是，经过10多年的精心栽培、反复试验，
有一天，他突发灵感，想要种出最天然、最独一无二的家具。于是，经过十多年的精心栽培、反复试验，有一天他突发灵感，想要种出最天然、最独一无二的家具。于是，经过十多年的精心栽培、反复试验，有一天他突发灵感，想要种出最天然、最独一无二的家具。于是，经过十多年的精心栽培、反复试验，有一天他突发灵感，想要种出最天然、最独一无二的家具。于是，经过十多年的精心栽培、反复试验，有一天他突发灵感，想要种出最天然、最独一无二的家具。于是，经过十多年的精心栽培、反复试验，有一天他突发灵感，想要种出最天然、最独一无二的家具。于是，经过十多年的精心栽培、反复试验，有一天他突发灵感，想要种出最天然、最独一无二的家具。于是，经过十多年的精心栽培、反复试验，所谓十年树木，到明年底，嘉文种的第一批椅子预计就能收获了。目前已经在法国和美国预售。所谓十年树木，到明年底，嘉文种的第一批椅子预计就能收获了。目前已经在法国和美国预售。所谓十年树木，到明年底，嘉文种的第一批椅子预计就能收获了。目前已经在法国和美国预售。所谓十年树木，到明年底，嘉文种的第一批椅子预计就能收获了。目前已经在法国和美国预售。所谓十年树木，到明年底，嘉文种的第一批椅子预计就能收获了。目前已经在法国和美国预售。所谓十年树木，到明年底，嘉文种的第一批椅子预计就能收获了。目前已经在法国和美国预售。所谓十年树木，到明年底，嘉文种的第一批椅子预计就能收获了。目前已经在法国和美国预售。所谓十年树木，到明年底，嘉文种的第一批椅子预计就能收获了。目前已经在法国和美国预售。所谓十年树木，到明年底，嘉文种的第一批椅子预计就能收获了。目前已经在法国和美国预售。所谓十年树木，到明年底，嘉文种的第一批椅子预计就能收获了。目前已经在法国和美国预售。而嘉文十年的坚持也最终得到了真金白银的回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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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